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꿈꿉니다. 사표 딱 내고 야 잘 살아라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하고 나와서 보란 듯이 더 좋은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 내 사업을 하거나 성공해서 더 멋있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대부분 그렇게 못 삽니다. 퇴사 후가 퇴사 전보다 안 좋은 경우가 진짜 다반사예요.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전부 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젠가는 퇴사하고 자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은퇴하거나 할 거잖아요. 그런데 퇴사 후에 어떻게 인생이 꼬이는지, 어떻게 해야 이걸 예방할 수 있고 해결하고 잘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놔야 대처를 하고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퇴사 후에 인생이 꼬이는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후에 퇴사 전보다 사람들이 잘 못 사는 이유는요, 그냥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착각이에요. 뭐라고요? 착각. 물론 착각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퇴사 후에 자꾸 막 일이 안 풀려요. 그리고 인생이 점점 꼬여. 그러다가 아, 내가 저걸 착각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미리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무슨 착각이냐? 열심히 살 거라는 착각입니다. 뭐라고요? 열심히 살 거라는 착각. 퇴사할 때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대부분 어떻냐? 아, 나가서도 열심히 잘 살아야지, 내 사업을 해야지. 물론 그냥 쉬고 싶어서 퇴사하는 사람 아니면 아예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특히 요즘 MZ세대 퇴사 같은 경우에는 아씨, 내가 이 돈 받으면서 일해야 돼? 나가서 내 일한다! 혹은 나는 이거보다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하면서 하는 퇴사가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나가서 더 잘 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양심이 없진 않아서 내가 나가서 잘 될 거라는 다짐을 할 때는 더 열심히 살 거라는 생각이 전제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사하고 나가보면 어떻죠? 아우, 일단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일주일은 쉬어야지. 야, 여행 한번 갔다 오자.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하든 직장을 구하든 하자. 그리고 뭐 제주도 다녀오고 해외여행 다녀오고 널널하게 놉니다. 뭐 그냥 시간표를 널널하게 짜요. 아, 짜면 다행이지. 안 짜고 그냥 놉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원래는 한 일주일 있다가 일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일정이 자꾸자꾸 밀리기 시작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지각 한번 안 하고 일정 펑크 낸 적이라고는 없는 사람이 갑자기 늦잠을 자고 미루고 시간 계획을 어기게 돼요. 왜 그러는 걸까요? 단순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있었는데 퇴사하고 나선 없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환경입니다. 뭐라고요? 환경.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 막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했던 직장이 나를 열심히 살게 해주는 촉매이자 환경이었습니다. 출근 시간, 닥달하는 상사, 그런 것들이 너무 짜증이 났지만 사실은 다 내가 시간 지키고 열심히 살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환경 설정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야, 출근 시간 지켜라, 너 열심히 해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라 라고 하면요, 싫어라 해요. 그런데 오히려 운동을 하려고 PT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독서 모임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 지켜라,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는데 돈을 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돈 받으면서 환경 만들어주면 싫어해. 근데 환경 만들어달라고 돈을 내요. 어쨌든 핵심은 직장이라는 환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전보다 퇴사 후에 열심히 못 삽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환경의 결과물일 뿐이기 때문이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환경의 생산물일 뿐이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부정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인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퇴사라는 건요, 열심히 살기에 굉장히 좋지 못한 환경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꿔야겠죠. 집에서 일해야지, 카페에서 일해야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물론 그런 데서 집중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 오피스라도 가요. 그리고 출퇴근 인증 스터디라도 하세요. 공유 오피스 같은 곳에서. 아니면은 수험 생활할 때 순수 공부 시간 인증하듯이 순수 업무 시간 타이머 같은 거 켜놓고 인증을 하든지, 아니면 줌으로
서로 카메라 켜놓고 일하는 거 체크하는 그런 스터디를 하든지, 더 좋은 거는 그냥 같은 공간에서 일할 사람들을 만드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퇴사 후에 인생이 꼬이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살 거라는 착각. 인간은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환경의 결과물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살고 퇴사 후에도 처지지 않고 인생이 꼬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환경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퇴사 후 인생이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퇴사 후 인생 꼬이는 두 번째 이유, 바로 나는 특별하다는 착각입니다. 오늘 좀 팩트로 세상을 보는 시간입니다. 퇴사할 때 하는 생각이 대부분 뭐냐면 나는 나가서 내 사업을 해야지 라는 겁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 많죠. 역시나 그 나가서 사업을 해야지 아니면 뭐 다른 직장 가야지 이 전제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나는 나가서 하면 지금보다 더 잘 될 거야, 돈도 지금보다 더 잘 벌 수 있을 거야, 이게 전제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이직을 해야 우리가 버는 수입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 남는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원래 직장에서 하던 특기나 일을 살려서 또 다른 사업을,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회사에서 벌던 것보다 무조건 잘 벌까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바로 명함값이에요, 명함값. 삼성전자 과장 김모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김모 씨가 뭐 삼성전자의 매출 10억, 100억을 만들어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와, 대단하죠.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100억의 매출을 만드는데 기여도가 삼성전자 과장이라는 명함이 컸을까요?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컸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 명함이 더 센 겁니다. 다시 말해, 물론 개인의 영향을 미치는 구석이 있지만 그 사람이 삼성전자 과장이었기 때문에 거래처와 수월하게 거래를 따낼 수 있던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죠. 즉, 직장에서 우리가 올리는 퍼포먼스에는 대부분 99% 명함값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 내 사업을 해서 진짜로 잘 되려면요, 회사 명함값과 내 능력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명함값이 없더라도 순수 내 능력만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자기 객관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퇴사하는 사람들, 특히 MZ세대들은 이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어릴 때부터 야, 너는 특별해 라고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실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보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에서는 이 자기 객관화 부족한데 자신감만 넘치는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냐? 텅 빈 자존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다는 명제는 텅 빈 자존감의 좋은 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텅 빈 자존감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게 워낙 중요해 실제 행동이나 재능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 짓는다. 퇴사할 거면 자기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할 거고, 시장에서 내 능력치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매출과 수익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계산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계산기 다 두드려 본 다음에 아, 나가는 게 더 이득이구나 라고 해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 거지 같아서 못 해먹겠네 하고 도피성 퇴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막연히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거 뭐라고요? 열심히 살 거라는 착각. 그리고 나는 나가면 잘하겠지, 나는 특별하다는 착각. 이런 사람들은 퇴사 후에 진짜 가슴 아픈 냉정한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구나. 나는 혼자서는 열심히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퇴사 후 품었던 청운의 꿈은 어느 순간 퇴색되고 그냥 또 다른 일자리, 오히려 이전 직장보다 못한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도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퇴사를 해버리면 늦겠죠. 퇴사하기 전에 이 착각에서 벗어나고 나는 특별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특별하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내 가치를 측정해야 됩니다. 언제요? 직장 다닐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다가요, 나와서 그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나 강사로 전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특징, 그런 분들 중에 잘 되는 분들의 특징은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런 강의를 해요.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외부 마케팅 강의를 잘 하다가 그런 분들이 나와서 컨설턴트 하기도 하고요, 교사 같은 경우에도 외부 교사 대상 강의로 막 이렇게 많이 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교사를 가르치는 연수 강사가 되곤 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직장 다니면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요청이 막 들어와요. 강의비 얼마 줄 테니까 와주세요. 얼마 드릴 테니까 컨설팅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들어오죠. 내가 그냥 나 이 정도 벌 수 있겠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얼마 드릴 테니까 와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가치 측정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고 수요의 기초에서 측정해 봤을 때 나는 이 정도 벌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측정이 되어야지, 그리고 얼마 벌 수 있겠다 계산하고 나가야지 무턱대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가서도 내가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할 거라면요, 어차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김에 내가 외부 활동을 좀 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측정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인지도를 쌓는 분야에서, 업계에서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분야에서 SNS 활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가치를 측정하고 인지도를 쌓는데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등에 내가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로 나를 포지셔닝하기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SNS로 예를 들어 마케팅을 하는 분이다. 마케팅에 관련된 글을 계속 올려요. 그런 기록이 쌓이는 것만으로 나름 마케팅에 대한 어떤 구루라 할까요? 전문가로 포지셔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나는 특별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특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퇴사 후에 돈을 못 벌고 인생이 꼬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가치를 측정하고 SNS에서 내 인지도를 높이는 건 이건 사실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퇴사 후 인생 꼬이는 세 번째 착각, 잘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암도요, 무서운 게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암들보다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3기, 4기, 말기 이렇게 나오는 암이 무서운 법이거든요. 착각도 아까 열심히 살 거라는 착각, 이건 우리가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나 열심히 안 살고 있네. 나는 특별하다는 착각 조금 부딪히고 깨지다 보면 알게 돼요. 아, 나 특별하지 않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 잘하고 있다는 착각은요, 내가 실제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열심히 살 거라는 착각에 빠진다 했잖아요. 근데 이 착각은 대부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 나 열심히 살 줄 알았는데 못하구나, 어떻게든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이면은 열심히 해서 다시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쁘게 살수록 사람은 아, 바쁘네, 그럼 나 잘 살고 있네,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바쁘게 사는 거하고 잘하는 건 별개라는 건데 왜 그러는 걸까요? 바쁘게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뭐 할 건데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만약에 알바를 열심히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죠. 열심히 살 거라는 착각 벗어난 거죠. 그러면은 알바 잘하면은 그 사업장의 매출이라도 내가 쉐어를 받는 게 있나요? 아니에요. 알바가 가치 없는 경험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현실입니다. 그냥 알바는요, 노동법상 언제 잘려도 이상한 게 없고요. 알바에게 급여를 잘해주고 복지를 잘해줘야 할 의무 따위는 없어요. 이게 알바만 그럴까요? 사실 직장 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면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남는 게 없는 헛된 노력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뭐냐?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뭔가 그 이상이 필요하다. 그럼 그 이상이 뭔데? 그건 바로 PER, 주식에서 퍼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저서 돈의 속성과 사장학개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일을 하지 않으면 재산이 줄어드는 사람이라면 퍼는 0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재산이 줄지 않는다면 퍼가 3에서 5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라면 퍼가 5에서 10 이상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부동산 자산에서는 30배 이상의 퍼가 생성되기도 한다. 진짜 잘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퍼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자산이 줄지 않고 더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게 꼭 돈에 관련된 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조금 쉬어갈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내 인생을 좀 더, 내가 잠깐 멈추더라도 더 가치 있는 걸 창출하고 단순히 시간을 갈아넣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퍼, PER을 만들어 간다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 방법은 투자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건 퇴사하는 사람들이 퇴사를 왜 하죠?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평생 일 안 하면 당장 이번 달 먹고 살기 힘든 상태가 되는 게 과연 잘 사는 거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멈추면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게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점점 일하지 않아도 내가 잘 살 수 있는, 경제적으로든 의미적으로든 일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그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진짜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알바 같은 시간 쓰는 일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알바를 해도 나중에 사업을 하기 위한 공부의 과정으로 쓰면 그건 괜찮습니다. 배달을 해도 그냥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부동산 입지를 파악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하면요, 그건 괜찮습니다. 특정 업무, 알바든 배달이든 이런 것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내가 나의 PER, 나의 펄을 높인다는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별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바쁘게만 살고 있느냐, 이게 바로 진짜 잘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바쁘게만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면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인생이 점점 꼬이는 겁니다. 오늘은 퇴사 후에 인생이 꼬이는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착각 때문이다. 어떤 착각? 열심히 살 거라는 착각. 퇴사 후에도 나는 열심히 살 거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환경에 따라 열심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없어졌을 때도 열심히 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떡하자? 또 다른 환경을 만들자. 두 번째, 나는 특별하다는 착각. 텅 빈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네 실력에 대한 객관화가 되지 않은 채 나는 특별해,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만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로 특별해져야 한다. 언제? 퇴사하기 전에. 잘하고 있다는 착각이 인생을 꼬이게 만듭니다. 잘하고 있다는 건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잘해야 합니다. 진짜 잘한다는 게 뭘까요? 나의 펄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당장 바쁘게 일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그리고 나의 어떤 삶의 보람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그런 자산이든 사업이든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잘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런 착각에 혹시 빠져 계시진 않나요?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런 착각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